그럼 이번에는 정형돈 씨. 일단 첫 번째 질문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정형돈 씨와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 통화를 한다. 자, 하나, 둘, 셋, 들어오세요. 자, 다음 질문. 편안하죠? 자, 다음 질문. 자,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. 다음 질문. 네. 네, 다음 질문. 저 이렇게까지 다음 질문. 네. 다음 질문. 자, 일단 나는 정형돈 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. 자, 하나, 둘, 셋. 다 알고 있는 게 전화하라는 거야? 다 알고 있는 게 전화하라는 거야? 안 주세요. 안 하게 되지.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짧아 졌는데 아, 졸려. 만나는 것도 코너가 끝났으면 좋겠다. 아무 사람 뺏어 하면 안 돼요. 만나는 것도 지겨운데 뭘로 전화를 해. 에피소드가 없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. 야, 여러분. 그만하세요. 자, 그만하세요. 자, 다음. 정형돈 씨의 미화된 이미지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자. 지겨! 자, 과격한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. 착한 척 하기는. 자. 과격점이지. 자. 만약 되기 싫었다면 저희를 때렸을 텐데 네. 무대에서 갑자기 180도 바뀌면서 예. 아우 왜 그래 그래도 형이잖아 이런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해요. 아, 저 그게 좀 답답했다는 얘기군요. 정형돈 씨는요 네. 그냥 이 뚱뚱하고 말없는 이미지로 되게 착해 보였거든요. 처음에는 저도요. 그래요. 그래요. 제가 그랬잖아요. 아, 나 얘기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봐. 네가 너무 막아 뜨잖아. 맞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못 찍고 그러니까 자, 여기 아니, 실루엣 준하하. 예. 너무 못 받아. 하하하고 노홍철만 좀 약간 간신인 줄 알았거든요. 네. 요즘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정형돈이 더 얄밉고 더 간신이에요. 왜요? 아니 진짜로 저기 좀 전에 얘기했던 노홍철 아 아니다. 어? 좀 전에 얘기했던 얼 말 재미없게 하냐 이렇게. 아 재밌게 그러고 해봐 재밌게 해봐 어떻게 해. 잘가. 그만하세요. 자, 그만하세요. 아니요. 전화 왔잖아요. 자, 그만하세요. 두 분 이제 그만하세요. 아니, 저 제가 주인공이잖아요, 지금은. 자, 두 분은 이제 두 분은 그만하시고요. 하하나, 우리 하하 씨나 홍철 씨가 혹시나 대기실에서 네. 그런 뭐 본의 아니게 제가 패를 끼쳤다면 네. 재수없어. 자, 일단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. 맨 끝에 계신 분 지금 아직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손해를 보셨다고 지금 오를 드셨거든요. 아, 뭐 오빠가 계속 소개팅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요. 태희야! 태희야! 근데 애인색깔도 있고 주색도 있고 도대체 진짜 그분은 누구신지 궁금해요. 아니죠, 다른 것보다 본인은 어떻습니까, 정형돈 씨? 네. 그건 제 홈페이지에다가 이미 얘기했는데. 태희야! 태희야! 너 싫어요, 이하냐. 아니, 남자친구로는 뭐 이게 좀 만나는 것은 좀 안 된다라는 얘기신가요? 그냥 싫어요. 아니, 뭐지 싫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뭐 몸이 몸매가 안 좋다, 뭐 성격이 안 좋다. 그냥 쓰는 게 어딨어요. 아, 됐어요. 지가 지금 다 해결해. 네. 이게 군대예요. 왜요? 밝혀요. 여자를 무지 밝혀서 사귀고 베이징 거죠. 사귀고. 이건 제가 보장해요. 야야, 아직 제가 해. 아직까지 미스코리아하고 감독도 정리 안 됐어. 야, 무슨 소리예요? 미스코리아는 넘어가지도 않는데 자기는 혼자 사귀고 혼자 뜯는다. 뭐라고? 그게 뭐라고? 근데 밝히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아, 걸 아시잖아요. 저요? 예. 네. 아, 실루엣만 있었어.